오늘은 캡탑 교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캡탑을 실제로 교체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요거는 지금 잉크 라인이고요. 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3.6. 이거는 지금 캡탑 아래 이쪽에 들어가는 네, 잉크 라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네, 3.3mm. 이게 지금 훨씬 얇고요. 용어는 이거는 잉크 라인에 들어가는 피팅이고요. 여기 딱 보시면은, 그리고 얘는 지금 캡탑 아래 들어가는 잉크 라인 피팅이에요. 이 사이즈가 얘는 2.3, 얘는 3.4. 이 작은 튜브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피팅이 없다고 이 잉크 라인에 들어간 걸 쓰면 자체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 튜브가 없다고 이 잉크 튜브를 여길 쓰게 되면, 보면 당장은 괜찮겠죠. 근데 이게 빠는 힘이 약해서 중간에 이제 펌핑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캡탑 아래 들어가는 잉크 라인은 요거 조그만 걸 사용하시고, 잉크 튜브도 요거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펌핑의 문제 생길 확률이 엄청 커요. 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캡탑을 분리를 해볼게요. 장비 전원을 켜고 이니셜라이징 한 다음에 혹시 헤드캐즈가 소저하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 제트수를 잠깐 올릴게요. 올리고 바퀴 같은 건 안 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헤드 캐리지를 왼쪽으로 보낼게요. 그러면은 캐핑을 릴리스하고 옆으로 릴리스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전원을 끄고, 전원을 끈 상태에서는 내가 그냥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파워까지 업으로 시켜줘야 돼요. 파워 업 했고,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에 들어갈게요. 지금 컬러에 대해 캡탑을 교체할 건데, 여기까지 만질 필요는 없어요. 이쪽에서 캡탑을 그냥 떼어내시면 돼요. 먼저 이 컬러는 지금 이 채널에 연결되어 있어서 얘를 먼저 분리하고, 예, 그냥 잡아 뽑으시면 돼요. 예, 분리가 됐고요. 분리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교체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빠지는지 엄청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 이거 갖다가 막 이렇게 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번 해보니까 요령을 알겠더라고요. 얘를 먼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약간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잡아 빼는 듯한, 예, 이렇게 하면 빠져요. 그러면 여기는 스프링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필드에 계신 분들은 피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피팅은 재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밑에 자르고 다시 넣으면 되는데, 제가 몇 번 이거 했기 때문에 이 튜브부터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피팅은 신규로 쓸 건데, 우선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혹시라도 이게 분리할 일이 있으면 여기 칼로 하시면 여기 안에 중간에 에어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니빠로 이렇게 맨 끝을 잘 잡고 이렇게 해서 끊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빼는 걸로 하시고요. 저는 이제 신규 튜브를 이용할게요. 길이는 모르니까 저는 얘보다 약간 길게 할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 길게 할게요. 요거 하나, 얘랑 똑같이 둘. 네, 이렇게 두 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 말씀드렸지, 잉크 피팅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네, 캡탑 밑에 들어가서 피팅을 이용해야 되고요. 세게 끝까지
잘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고 계속 끝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캡탑을 개봉을 해서 이거 보면 여기 구멍이 3개 있는데 넣는 데가 얘는 덤이에요. 그냥 얘는 막혀 있는 거고요. 여기 큰데 두 군데 집어넣으시면 돼요. 처음에 빡빡해서 잘안 들어가요. 그래도 끝까지 넣으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이쪽 친구가 빨다가 툭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안 빠질 정도 얘도 끝까지 넣으셔야 돼요. 나중에 툭 빠지면 어차피 다시 또 잡아떼서 뭐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낄때꽉 넣으셔야 되고요. 지금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자, 요게 이제 준비된 거예요. 제가 이제 연결을 할게요. 아, 준비된 건 아니고 여기서 얘는 그냥 뭐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잡아떼시면 돼요. 얘도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 장착할 준비가 된 거죠. 장착을 해볼게요. 여기 있던 스프링 막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중간에 놓다 보면 스푼을 가끔 깜빡하는데 깜빡하지 마시고요. 넣으실 때 이게 어차피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손으로 여기서 튜브를 잡아준 다음에 살살 밀어주세요. 이쪽으로 갈수 있게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됐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해줬고, 자, 이쪽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쪽으로 물리는 거예요. 아까 저랑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먼저 해주고, 약간 잡아 뜯으면서, 바깥으로 잡아 뜯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나왔죠? 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 자, 이제 전원 켜고 캡핑이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마른 것 때문에 캡핑을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알코올 좀 적셔서 잘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제 펌핑할게요. 전원 켜고 전원 켜는 건 생략하고. 지금 이제 전원 켰고요. 제가 이제 캡핑 상태로 들어가면 펌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캐피 상태 들어갔고, 네, 지금 펌핑을 눌렀습니다. 칼라만 한 번은 잘 돼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은 일단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품이 나오겠죠? 딱 보시면은, 보실려나? 막 잉크가 나와요. 잘 됐네요. 캡탑의 색깔들은 보니 잉크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